맞았어. 기억. 자, 니은. 매출 순이익률은 나보다 높다? 개소리지. 아, 나와 있잖아, 순이익. 나가 더 줄지 않아, 망할. 틀렸네. 가이 총 자산 회전율. 야, 이거 뭐야? 전문 용어야? 모르지, 그럼 일반 사람인데? 총 자산 회전율. 아, 자산 총기본의 매출액이구나. 아, 이건 공식이다. 자산 총계분의 매출액. 야. 자, 뭐 같네. 이걸 지금 외우라고, 나보고. 머리 티 터지지, 망할. 아, 진짜 돌겠다. 담배 안필 수가 없어, 지금. 폭발해. 릴렉스가 안 돼. 자, 가히 자녀 수익률은 나보다 높다? 자, 잠깐 이거부터 할게. 그러면, 1200분의 300. 이퀄 4분의 1이지? 그러면, 2400분의 480이죠? 6분의 10이지. 2지? 개소리야. 2400분의 1200으로 해야지, 이 사람아. 아, 멍청이. 자. 아, 멍청이. 아, 이걸 해봤어. 자산 총계분의 순이익을 해봤어. 와, 돌겠네. 자. 자, 다시 한번. 1200분의 1000. 날라가고, 날라가고. 6분의 5죠? 얘는? 2분의 1이지. 야, 6분의 3이잖아, 동그라면. 그럼? 맞지? 근데 이거 외워야 돼. 나좀 쉽다? 은근히? 단순하다? 이거 외우기만 하면 돼. 총 자산 회전율. 자산 총계분의 매출액. 아니야, 문제만 풀자. 문제만 풀어도, 문제만 잘 풀어도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잔여 이익. 잔여 이익이 뭡니까? 순이익, 하, 복잡해, 비지겠죠. 두 개야, 무슨 식이 세 개야? 순이익 마이너스 자산 총계 곱하기 최저 투자 수익률. 망했죠? 최저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데 안 나와 있어. 미치겠는 거. 자산 총계? 자산 총계 곱하기, 1200 곱하기 몇인데? 최저 투자 수익률이 얼만데? 아, 최저 투자 나와있지가 않아, 이 책에 무슨. 무슨 이게 그래서 공식 가이드야? 이게 뭐 공식 가이드야? 장난해? 와, 최저 투자 수익률이 뭔데? 아, 혹시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퍼센트라고 할 텐데? 포기. 하고 싶다. 진짜. 돌림이 됐어, 막. 자산 총계 곱하기, 최저 도장이. 자산 총계 곱하기. 1200 곱하기. 해보자. 순이익 얼만데? 300이죠? 300 마이너스. 걸어치고, 최저 투자 수익률. 최저 투자 수익률?
승인 아니야, 그냥? 아, 이거지. 자본 총계분의 수익. 그지? 자본 총계분의 1200분의 300. 뭐야, 이거. 300 곱하라고, 이걸 또? 맞나? 해볼게. 나는 뭘까? 나는 480 마이너스 자산 총계 2400 곱하기 최저 투자 수익률 480. 갔네, 얘는 또. 360000, 그지? 진짜. 어떻게 돼, 그러면은? 48, 32, 3, 28, 16, 190, 00, 00, 00, 44, 16에 1, 428, 9, 00, 02, 5, 11. 아, 이상한데, 말. 아, 때려치고 싶어, 진짜. 안 되잖아, 이게. 아니, 지금, 씨발. 공식 가이드인데 나와있질 않아. 아, 최대 투자 수익률이 뭔데? 와, 모르겠다. 이거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 어우, 진짜. 아, 이거 뭐 어쩌라. 야, 이런 건 솔직히 알잖아. 이거 수학 문제 나오거든, 이런 거. 이런 건 괜찮은데. 막, 이거를 왜 어쩌라. 이거 뭔데, 막, EBT 아이템이. 모르겠어, 나 이거, 막. 아, 이거 어쩌지? 큰일 났네. 이거 공부하려면 내가 봤을 때 15단원 공부해야 돼, 14단원이랑. 근데 14단원은 이해가 안 가. 접고 싶지만은, 해야지, 그래도. 하기 싫지만 해야 돼. 아, 근데 복습 안 해서 진짜 시험에서 틀릴 뿐인데. 재무관리란 기업이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할게요.